2023 전송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당회장님 저서 읽기가 진행됩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책자 읽기를 통해 영육간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본선 및 결선이 9월 3일 저녁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본교회 36명, 지교회 7명, 총 43명이 추천하는 제22회 말씀 퀴즈 대회. 올해의 말씀왕은 과연 누가 될까요?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은사 집회와 창립 41주년 성전 이전을 위해라는 주제 아래 이봉림 원장님의 인도로 작정 단일 철화가 진행됩니다.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오늘도 전국에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한낮에 춘천과 원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과 무더위로 한여름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8월. 하지만 만민 안에서 보낸 여름은 조금 특별합니다. 시원한 날씨와 바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 안에서 충만하고 즐겁게 보낸 2023 만민하게 수련회. 수련회의 여러 일정 중 각 성교회별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영적인 충만함도 얻고 서로를 응원하며 더욱 하나 된 만민을 느끼는 시간. 다 함께 한자리에 모인 만큼 더욱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는데요. 오늘은 성교회 행사들 중 행복했던 순간들을 모아 지금 전해드립니다. 먼저 만나볼 행사는 잔디구장에서 열린 1이남 선교회의 족구대회. 경기 시작 전 당회장님의 진한 기도를 받으며 준비합니다. 오늘의 경기는 3판 2승제로 총 3번의 경기가 펼쳐질 텐데요. 헤딩을 시도한 2연합회. 1연합회 안정된 서브. 두 팀 모두 막상 막하인데요. 과연 우승은 어느 팀이 될까요? 온몸을 던져 공을 살리고 1연합회, 2연합회 잘 받아냈습니다. 서브를 올리고 마지막 파워 공격. 네, 1연합회가 득점하며 최종 11대 8로 1연합회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우승팀의 기쁨의 세레머니. 열심히 땀 흘린 만큼 시상의 기쁨은 더욱 큽니다. 1 이남 선교의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제가 선교회 이렇게 행사를 위해서 새벽에 일찍 와서 이렇게 물고기도 잡고 또 이렇게 설거지도 제가 봉사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렇게 행운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와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야외에 나와서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시각 삼남 선교회에서는 이정호 원로 장로님을 모시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 경청하는 삼남 선교회 회원들. 이어진 찬양과 기도를 통해 두 손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길 다짐하는 충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보글보글 어디선가 들려오는 맛있는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바로 여성교회 회원들이 있는 숙소였네요. 요리대회 출품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 만들어낼 작품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다던 궁중 닭볶음탕. 닭도리탕 소스, 순반재료, 좀 야채랑 다른 이런 조미료랑 이런 거 다 부담해서 한마음으로 이렇게 다 같이 한마음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은 어떤 요리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는데 참여한 박마마 박진희 집사입니다. 아, 거의 다 볶아진 것 같은데요. 두부김치입니다. 네다시 우여성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메뉴는요, 치즈 닭가슴 월남쌈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작품이 완성될까요? 완성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1-6 성교회입니다. 작품에 담긴 특별한 의미도 있다는데요. 이번 수련회 결단하여서 변화된 열매로 모두가 나온 마음으로 이 장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이끄시고 이번 수련회 변화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한자리에 모인 요리 작품들. 각종 야채뿐 아니라 고기, 해산물, 과일까지 총출동되어 다양한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 듯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먹어봐야 진가를 가릴 수 있겠죠? 과연 결과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금상팀. 서로가 함께한 요리대회라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준비하고 오는 과정에서 좀 마음을 썼는데요. 여기서 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하나가 돼서 요리를 만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날 교육 후 말씀 뽑기로 행사를 시작한 청년선교회. 맛있는 피자 치킨으로 체력을 장전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제시어를 몸으로 표현해 맞추는 말로다 못하네. 상대방의 몸짓 언어를 잘 이해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나는 얼마나 상대방과 통할 것인가. 성도님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큰 소리로 제시어를 잘 설명해보지만 자꾸 엉뚱한 답이 쏟아지는 현장. 참여하는 이도, 지켜보는 이도 빵빵 터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침노해야 할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아이쿠, 방향감각을 잃은 듯 했지만 무사히 내 자리 찾기 성공!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한 장애물 달리기, 단어 찾기, 죄성 포스트잇 떨어뜨리기 등 다양한 미션 수행까지 젊음의 열기로 수련회의 밤을 더욱 뜨겁게 해준 현장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또 영적으로 게임을 하기도 하고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또 친목도 하게 되어지고 또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이런 걸 얻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청년은 그냥 신앙의 뜨거움,
또 청년으로서의 열정 그런 걸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 구호와 함께 시작된 빛과 소금 선교회 행사. 다양한 행사 중 가장 최고의 포인트는 바로 찬양에 맞춰 율동하며 미션 수행하기. 각 선수들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율동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순간입니다. 다른 숙소에서는 농아인 선교회의 레크레이션이 한창인데요. 젓가락을 이용한 게임도 하고 눈을 가리고 볼링을 친 결과는 아, 목사님 아쉽네요. 그래도 더욱 웃음꽃이 가득한 행복한 시간입니다. 박진감 넘치는 이가나안 선교회 레크레이션 현장. 가나안 선교회는 각 가나안별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내가 가진 영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말씀 OX 퀴즈 대회. 들은 말씀들을 총 출동하는 시간 도전 골든벨. 십자가에도 팔복의 말씀을 떠올리며 정답을 향해 힘차게 전진합니다. 과연 골든벨을 울린 주인공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마무리입니다. 원장님과 해외 성도님들의 행복한 만남이 진행된 기도의 시간. 금번 수련회에는 해외에서 3명의 선교사님들과 약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봉님 원장님의 따뜻한 사랑의 터치는 해외 성도님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되었는데요. 충만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신앙의 뜨거움을 힘입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다니나 체라를 인도해 주신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만민은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이봉님 원장님께서 제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내용을 통해 기도의 능력받아 더 불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원장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어 너무 감동되었는데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 가득히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로 오전 행사의 문을 연 학생 주일학교. 중등부 친구들이 준비한 귀엽고 발랄한 특송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장 주연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드리면서 저에게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이 수련회 통틀어서 제가 맡은 사명들 다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기뻤고요.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주연철 교장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실 때 제 마음 안에 이제 마음만 이제 뜨거워지면서 오랜만에 그런 뜻깊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오후 시간에 진행된 골든벨 및 체육대회. 친구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도 하고 학생부만의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는 게임이어서 되게 한 명 한 명 뭔가 자기가 잘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거 잘하네? 친구들한테도 칭찬받고 그런 모습이 단원력이 돼가지고 만민은 하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동안에 만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만나니까 아 역시 떨어져 있었어도 만민이니까 하나 되는구나 싶었어요. 만민을 이끌어갈 학생부 강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국대교구 미니체육대회 현장. 경기 시작 전부터 각 팀의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구 대구
머리 위로 굴러가는 각 팀의 짐볼, 빠르게 치고 나가는 세렘팀. 과연 어느 팀이 먼저 도착했을까요? 반전의 결과, 열정팀 승리. 온 힘을 다해 풍선을 부는 선수들. 바로 제한 시간 내에 풍선을 불어 가장 높이 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와, 열정팀의 폐활량 장난 아니시네요. 막대기 굴러가요. 조심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스피드. 이번엔 제기차기로 넘어가 볼까요? 어디로 가나요? 제기차기의 숨은 달인 등장. 아, 하나만 더 했으면 좋았을걸. 그래도 잘하셨어요.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된 색판 뒤집기. 열심히 색판을 뒤집는 선수들. 과연 그 결과는? 드디어 세렘팀 승리.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부장, 교구장님들도 함께하는 릴레이 경주. 바톤 터치를 받고 출발. 달려요, 달려.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는 부장님의 멋진 모습. 막상 막하의 경기를 펼치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연루한 이제 로인들부터 또 어린 아들까지 빠짐없이 이렇게 프로그로 이제 다 충만하게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중국 대국에서는 전체 지역장님과 교구장님, 부장님들 함께 회의를 한 달 전부터 매주마다 회의를 하면서 우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이런 결과를 내었고 또 성도님들이 이런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기쁘고 우리 목사님이 보실 때도 참 기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조련회가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제 번호가 176번 처음으로 추천되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더 믿음이 성장해서 내년에도 또 참석하겠습니다. 중국대교구 체육대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푸르른 녹음으로 둘러싸인 야외 장디구장. 공주, 밀양, 마산, 광주 등 전국 지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국민 체조에 맞춰 시원하게 몸을 풀어보는데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 아침에 뉴스에만 해도 폭염주의보에다가 비가 온다고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목자의 사랑 가운데 너무 화창한 날씨에 또 너무 덥지가 않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행복한 체육대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시원시원하게 굴러가는 공들. 어느 팀의 공이 가장 먼저였을까요? 이번엔 사랑의 열매 먹기입니다. 과자 꼭지까지 야무지게 톡. 여기도 한 입, 저기도 한 입.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이쿠, 아쉽네요. 그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경기는 풍선 터뜨리기. 상대팀 발목에 묶인 풍선을 가장 많이 터뜨리는 게 관건인데요. 집중 공격을 퍼붓는 여자 백팀. 결국 승리를 얻어냅니다. 이번엔 남자 선수들 차례. 현란한 발놀림과 함께 남다른 스피드를 자랑하는데요. 풍선에만 집중하다 보니 같은 팀을 헷갈리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라도 더 터트려보겠다는 치열한 경쟁.
열심히 터트린 결과는 그래서 핵팀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단합력을 엿보는 시간. 화이팅! 성도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조금은 더디지만 한 마음으로 달려봅니다. 넘어져도 서로 잡은 손은 끝까지 함께. 환상의 호흡을 보여준 100팀 주혜종님들의 승리. 각 팀의 승부차기 시간, 선수들의 실력 함께 보실까요? 골키퍼들의 멋진 활약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성경 OX 퀴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 둘. 마지막 순간에 X로 답을 바꿨는데요. 그 결과는? 다 들어주세요. 레이저파가 맞습니다. 오, 맞네. 아쉽게도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파 탈락, 뒤쪽으로 가야되세요. 청팀, 백팀 모두 값진 경기 잘 봤습니다. 자, 주름색팀, 청팀 축하합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만면에 수련회에 이렇게 참석했는데요. 이렇게 와보니까 이게 다른 때보다도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더 막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또 막 제가 받아들이는 모든 은혜가 더 큰 것 같아가지고 뭐 이기고 지고 떠나서 그 운동한 거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대자연 속에서 이렇게 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자님께서 품어주신 친구로 해를 둘 언영무지개가 떠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행복하고 목자님께서 여전히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자리도 많이 보내주셔서 아주 행복하고 시사 표정을 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백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목자의 공간에서 늘 지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또 이렇게 행사도 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마 오늘 우승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계 수련회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무한만민교회를 방문한 팀이 있었는데요. 바로 해외 지교회 성도님들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하는 무한만민교회라 그 의미가 남다르실 텐데요. 교역자회 부회장 이마경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도창예배. 참석한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더욱 충만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데요. 성경상의 역사가 나타났던 기적의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기에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은 더욱 큽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해온 특별한 시간, 바로 권능의 무한단물 침수 행사입니다. 각자마다 마음에 품은 소망을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며 권능의 무한단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권능의 무한단물에서 침수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한만민교회 도착예배 시 성령이 너무 충만했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특히 권능의 무한단물에 침수하기 전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침수를 하며 저는 정말 행복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심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열심히 충성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는데요. 바로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침수 시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일곱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당회장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목자를 더 붙쫓아서 정말 진정으로 내 자아가 좀 더 빠지고 목자님 그토록 말씀하신 영의 마음 좀 이뤄야 되겠다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나를 빼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침수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침수 이후 이제는 든든히 배를 채워봐야겠죠?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특별히 해외 성도님들을 위해 바베큐 파티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김치와 각종 야채, 모닝빵과 소시지, 샐러드까지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오는 거죠. 바베큐 파티의 주인공, 고기가 빠질 수 없겠죠? 야외에서 굽는 고기라 그런지 더욱 맛있는 소리를 내며 익어갑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접시를 가득 채우고 나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과 대행님의 그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모든 분위기에서 최고예요. 쌈을 싸서 먹기도 하고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모두들 참 맛있게 드시는 것 같네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무한 만민교회 방문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권능의 무한단물 침수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준비해왔는데요. 제가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교회를 방문했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도님들의 저희를 향한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아 만민 승 일승 잘했어요 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음 날 서울로 올라오기 전 잠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물레방아와 한옥 등 한국 전통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바로 전주입니다. 기념품도 구경하고 한복 체험도 하며 더욱 행복한 시간. 특별히 전주만민교회 담임 강승표 목사님의 초청으로 전주만민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요. 방문한 곳이지만 마치 익숙한 곳에 온 듯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목사님이 준비해 주신 달콤한 다과도 먹고 사진을 찍으며 학예 수련회의 마지막 기록을 장식합니다. 만민 서머 리트릿 넘버 원!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사모하며 만민의 강렬한 여름축제를 선물해준 2023 만민학예 수련회.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마음 벅찬 감동으로 더욱 하나 된 만민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크신 은혜로 함께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